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포항시장 선거에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탈락 위기를 극복한 이강덕 후보가 포항시장 3선 연임에 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에서 오랜 기간 청년 시민운동과 정당 활동을 해온 유성찬 후보가 출마해 여야 양자 대결이 펼쳐집니다. 김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당내 경선에서 1차 컷오프 탈락했지만 재심을 통해 공천을 받아 기사회생한 이강덕 후보. 지난 8년간 미래 신성장 산업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포항 최초의 3선 시장이 돼 더 큰 포항의 도약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8년 동안 이제 그 기본 바탕과 방향을 정확하게 구축해놨기 때문에 남은 4년의 기간이 더 허용이 된다면은 확실하게 도약시켜서 그 성과를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살기 좋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랜 기간 청년 시민운동과 정당 활동을 하고 전 한국환경공단 관리이사를 지낸 유성찬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대선 패배로 실망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서민들을 위해 침체된 포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했던 분들한테 용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라도 포항시장에 꼭 나가봐야 되겠다 생각했고 또 하나는 포항시장 선거에 나섬에 있어서 포항시를 좀 더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서민들한테 복지가 가는 그런 지방행정을 하고 싶어서. 두 후보는 포항의 미래 비전을 담은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강덕 후보는 우선 영일만 대교를 조속히 건설해 판동의 중심 도시의 위상을 높여 큰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저 이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빨리 만들어서 그 다리가 관광대교이자 결국은 남쪽에 있는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또 북쪽에 있는 영일만 산업단지와 영일만항을 연결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그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반이기 때문에. 또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와 국제적인 배터리 산업 선도 도시, 녹색 수변 공원 도시 등 7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성찬 후보는 50년간 굴뚝 산업에 의존해온 철강 도시 포항이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본인이 이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포항 그리고 환경 경제 이런 분야에 있어서 자신 있게 월등하게 활성화시킬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라든가 친환경 기술 산업이 포항 지역의 철강 산업과 함께 큰 자리를 매김해서 먹거리 산업이 일어설 수 있게끔. 또 한국환경공단의 포항 이전과 소상공인 피해 복구 및 활성화 지원, 평화 생태공원 조성 등 스마트 그린 미래 도시 7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경쟁은 거리 유세와 연설이 가능해지는 오는 19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